넌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내가 뭔 오늘 뭔 날이에요? 생일입니다. 누구 생일? 선인이요. 내 생일인데 겨우 물 한 차 한 잔 있냐? 예. 어째서 이렇게 된 거야? 선임은 태어나지 않는 붓다 아닙니까? 이 몸뚱아리는 태어났잖아. 응? 몸은 태어났어도 진정한 생일은 우리의 본성을 보는 게 진정한 생일이 아니겠습니까? 난 텅 빈 그 자리를 봤어. 예. 그러면 나는 이미 태어난 거 아닌가? 그렇네요. 그지? 예. 아, 제가 참 제가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생일에 얽힌 그런 진짜 아픈 기억? 예. 예, 그런 게 딱 하나 있어요. 예. 가장 큰 기억이 뭐냐면 네 살 때 저녁 무렵이 됐는데 저녁 4시 정도 어둑어둑해졌는데 항상 저는 생일이 정월달이에요. 1월 12일이니까 껌껌한 겨울에. 예. 그래 이제 항상 옥수수밥을 먹다가 그날 지나가는 말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거라. 오늘 우리 옥인 생일이 아닌가? 딱 그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다 그러셔. 예.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은 거야. 어린 내가. 그 네 살배기인데 이제 내 생일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너무 서러운 거야. 우리 집은 어떻냐면은 옥수수밥을 먹어요. 아니면 겨울에 보리밥만 먹어. 꽁보리밥에다가 생일인 사람만 쌀을 한 줌 올려서 그 사람만 퍽퍽퍽 떠서 생일밥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생일을 못 얻어 먹은 거라. 너무 서러워.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나를 어떻게 못 이기더라고. 내가 목소리가 큰데다가 하고 울기 시작하면 그치질 않았거든.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저녁에 한 9시인가 8시 9시 될 무렵 아버지는 내가 우는 걸 보고 어디 가셔가지고 그래 나를 뭘 하나 주셨어. 그게 삼각 팬티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과일식을 계속 하고 풀어나러 가겠다고 예.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일심으로 오다가 예. 어느 날 하루 일식 하겠다면서 예. 빵도 먹고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 나는 정말이지 아 난 오늘 진짜 찰밥에다가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우리 그 동대 도반 그 예. 범주 스님이 김 보내왔잖아. 예. 응? 예. 내시는 내가 아 저기 소산에 예. 문수사라고 그 계시잖아. 예. 그리고 막 그래서 그 김을 보는 순간에 아유 김에다가 오구밥을 해가지고 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앞전에 그랬잖아요. 누구 오시라 할까? 우리 같이 밥 먹자 하자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딱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 음식을 누가 하며 그럼 주인공이 누군가 그 생각하니까 주인공이 내가 아니게 되는 거더라고. 예. 그 손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부엌대기가 되는 것이고 예. 맞잖아요. 근데 내 생일인데 난 받아먹을 수도 받아먹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사서 먹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안 맞다 이치에 예. 그래서 이제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오늘 내가 오늘 아침에 진정 내 생일이 있나? 내가 정말이지 지금 우리 증거자료가 없잖아. 어머니도 지금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를 태어났다고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난다는 경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경험은 당연히 안 되지. 서류상이라든지 주민등록상에 너는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때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한 거지. 그는 선이 간접적인 지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부모라든가 누가 알려줘야 했는 거는
직접적인 지향으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 과연 그러면 생일날 준비하는 그놈은 누구며 예. 그 생일을 준비하는 그 사람 예. 그 사람은 누구며 진정한 생일인 자는 누군가라는 그게 오면서 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예. 배가 고프지도 않고 예. 뭘 해먹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도 않더라고. 우리 스님 이제 프라나 호흡식 다 오셨네요. 아니 근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한번 먹었잖아. 진공선생님이 예. 내 방 홀라당 먹어치웠잖아. 예. 홀라당 하고 뚝딱 하치고 그래 했는데 그 자꾸 한 끼를 먹었는데 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예. 먹기 싫다. 그런데 이게 그때는 한 끼를 먹었는데 한 끼도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진짜 우리는 이제 호흡식으로 가야 되나? 예. 진공선생 어때요? 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자연적인 흐름 같네요. 그러니까 호흡식이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는 단식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단식이야말로 밥을 끊는 게 단식이라. 끈을 딴 밥식자.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몸에 좀 많이 이렇게 축적돼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예. 뭐 밥을 끊어도 뭐 퍼먹을 게 많잖아요. 예. 예. 자기 몸에 저축해 놓은 에너지를요. 예. 얼마든지 쓸 수 있지. 물질적인 음식을 끊으니까 그걸로 소진하잖아요. 그런데 프라나 호흡식은 우주 전체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식은 일종의 자기가 몸에 축적해 놓은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거는 이원성인데요. 이 프라나 호흡식은 단일성이거든요. 우주 전체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새로운 차원이지요. 이제 근데 요 앞전에 그 경기도 쪽에 뭐 그 우리한테 그 예. 영상을 보고서 본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예. 경기도에서 과일 막 사들고 들어오신 분 계시죠? 아, 부천에서 오신 분. 오신 분. 예. 그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놓고 가셨는데 과일을 내가 진짜 과일만 먹고 살아도 되는 건데 내가 왜 또 다른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고마웠었어요. 그리고 예. 우리 방문객들이 과일을 딸기도 갖다 주시고 예. 과일을 들고 오셨어. 바나나도 갖고 오시고 이러니까 과일만 먹어도 너무 배가 부르니까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오늘은 사실 제 생일날 잡곡밥하고 이렇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죽으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는 그런 열망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 댓글로 이러대. 저 사람들 진짜 많이 먹는다고 그러대. 완전 저 돼지 새끼도 아니고 이거 완전 그러는데 이제 그거죠. 이 뭐라 그러냐면 충만함이랄까요. 텅 비어있는 그 공간 속에는 많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은 사실 실질적으로 고무줄 그 위장이 고무줄과 같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작게 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그게 자유롭다는 거지. 그게 뭐 꼭 이러면 요만큼만 먹어야 된다고 규정을 해버리고 뭐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자주 먹어야 된다는 맨날 자기만의 그런 어떤 그런 규율과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빠져있거든. 거기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생각의 네. 패턴에 붙잡히게 되면요. 거기 이제 하나의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프라나 호흡식은 프라나라 하는 이 우주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거든요. 24시간 이제 우리 호흡을 통해서 우리 피부의 모공을 통해서요 공급받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준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근데 우선은 뭐 모든 사람이 프라나 호흡식을 현재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음식을 먹으면은 프라나가 이미 물론 호흡이 들어오고 예. 자연 호흡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물론 다 죽죠. 공기를 호흡하고 산소를 호흡하는 게 똑같은 원리지 뭐. 예. 따지고 보면은 예. 공기 속에 이미 그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물질적인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거 우리 몸이 이제 이 순수한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멈춰버리는 막힌 거죠. 예. 그래 미세한 그런 것들이 막혔기 때문에 자꾸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초가공 식품일수록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요. 예. 왜? 초가공 식품일수록 칼로리는 높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고. 아, 이래서 더 먹는구나. 빵이나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가인들의 야채 그렇게 많이 못 먹거든. 예. 생각을 해봐요. 못 먹어요, 그렇게. 그럼 나는 오늘 그런데 생일인데, 예. 그럼 차를 한 잔 마시면, 뭐 커피라도 한 잔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자유롭게 드시죠, 선생님. 진공 선생님, 그리고 여기 그럼 5년째고 예. 이제 6년째 접어드는데, 예. 그래도 오늘 성주 스님 생일인 거, 내 생일인 거 알고 있었죠? 예. 얼어풀러. 아! 얼어풀! 아파요! 그럼 차라도 말이라 미리 끓여갖고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다른 게 원하는 게 없다 해도. 최소한에. 알겠습니다. 아유. 뭐가 아파, 이게. 뭐가 아파. 시원하지. 아, 근데 우리 그 화식을 얼마나 했죠, 우리가? 뭐, 한 8개월 정도. 작년 가을인가? 예. 그 친구 왔을 때 그랬으니까, 예. 7개월 정도네, 경험한 게. 예. 네. 우리 그렇게 많이 그 예.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선빵 갔다 오고 나서부터, 먹기가 싫더라고. 아, 이틀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아유,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싫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강제로 먹었는데 이제는 배가 불러. 예. 이제는 과일과 주스식으로야. 우리가. 한 끼만 먹어도 배가 불러. 한 예. 끼만 먹어도. 감당이 안 돼. 충만함을 느끼잖아요. 이제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식을 덜 먹고 활동이 늘어나면 그 밖으로 치달리던 그런 욕망의 그것들도 좀 줄어들죠. 예.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오면 어디 카페에나 가가지고 예. 차나 한잔 할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네 오늘은. 예. 비가 많이 오네. 예, 그렇네요. 좋죠. 예. 나간다 하니까. 야. 아, 지금 선생님은 내 생일인데 덕분에 나랑 같이 잘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던가. 요즘은 저도 한 끼를 먹으니까 좀 너무 배가 부르고요. 그 앞전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만서도 우선은 우리 본성은 항상 충만한 상태거든요. 공허하지만서도 이 충만한 상태를 이렇게 늘 경험하고 있다 하는 거야. 그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함이 없다 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래적 상태거든요.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참나라고 하는 이 그래 충만함 그 자체 뭐 그 자체지 아무래도. 내가 고파야 뭘 좀 해먹고 욕망이 일어날 텐데. 욕망이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이제 시청자분들, 예. 우리 만나러 오신 분들이 우리를 이제 과일식하는 줄 알고 과일을 갖다 주시니까 예. 이제 과일을 이제 충만하게 있으니까 그 배가 부르더라고 저절로. 예. 배가 부르니까 저녁에도 먹기 싫고 그러니까 딱 사시 한 끼. 예. 과일식. 예. 네. 과일 주스식만 해도요. 이게 더욱 더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원래 이제 그 진공 선생님은 예.
어렸을 때 생일에 뭐 누가 챙겨준 사람 있었어요? 별 기억이 저는 없어요. 누가 생일을 아마 한두 번은 챙겨줬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거의 제가 생일 때 뭐 했지 않습니까? 뭘 받았다, 뭘 했다 하는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나도 뭐 그런 건 없었는데 한두 번 정도? 예. 이제 그때 뭐 마침 있는 사람들이 이제 케이크 한번 자르고 뭐 있잖아, 꽃 한번 예. 받고 이런 기억이 있고. 예.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뭐 그 생일을 하면 미역국 끓여 먹고 싶다. 예. 잡곡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 예. 근데 나는 또 특히 1월 보름이면 1월 대보름에 보통 오곡밥 먹잖아요. 예. 잡곡 섞어가지고. 예. 그쯤 되면 나도 그게 먹고 싶은 마음은 일어나더라고. 예. 근데 왜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네. 반대로 저는 그 느낌이 뭐랄까요, 항상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말로서 표현하기는 힘든데 우리 본성이 충만한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충만한 상태인데, 호흡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충만한 상태가요 항상 지속되는, 그래 아무것도 필요함을 느끼지 않고 우주 전체가 나락하는 게 선명하고 분명히 자각되면서 우주 전체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러니까 프라나락하는 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삶이니까요. 뭐 다른 차원이죠. 아무래도 나도 에너지를 좀 공급해 주지. 선생님 지금 불안한 호흡식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벌써. 나 생일이니까 에너지 공급. 에너지 공급. 그래, 아 이거 충만한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이제 자기 본성을 알게 되면요, 그 충만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저절로. 예,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요. 아무것도 욕망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모든 욕망이 성취된 사람을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 우리가 신을 뭐 인격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로서의 나, 충만한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꼭 뭐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충만한 상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느냐, 그런 충만한 상태에 늘 있다 하는 거. 지금 선생이 진짜 예. 먹을 게 없고 예. 과일도 풍부하지 않고 그랬다면 이런 충만함이 왔을까? 그래도 주위에 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뭐 옛날에 뭐 풀뿌리도 캐 먹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는 50~60년대. 근데 의식이 모든 것을 공급한다 하는 거야. 그래, 이 세상, 이 우주라 하는 거는 의식을 말하거든요. 그래, 의식이 모든 존재를 돌보고 있죠. 그때 우리 6.25 때 예. 우리 어머니는 그 6.25 전쟁이 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 장을 보러 갔다 해. 장 보러 잘 안 가니까 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도 라디오도 없었거든. 예. 그 몰랐던 거야. 근데 가니까 뭐 난리통인 거야. 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다 해. 예. 그 우리 엄마 몰랐대. 예. 그래 그거는 와가지고 또 아무 말을 안 했대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오제 사람 우리 집이. 예. 그러고는 이제 뭐 저절로 이제 3년 걸렸나요? 전쟁이. 예. 그럼 뭐 저절로 그냥 이렇게 살다 전쟁이 끝난 거였지. 그러니까 의식이 아는 사람, 전쟁을 경험한 참담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아예 경험을 못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죠. 같은 하늘 아래서라도.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랬던 거지. 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지 못했듯이 예. 못 느꼈잖아요. 근데 예.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동네 앞에 지나갔는데 슈퍼에
뭐 갑자기 초기에 왜 줄 쫙 서 있는, 저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그 마스크 쓴다고 사람들이. 예. 그 주민등록 가지고 마스크 사려고 그때 그랬던 거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필요 없으니까 안 샀잖아, 그때. 마스크.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끝 무렵에 이제 선방 들어가서 코로나 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경험하게 됐죠. 근데 의식이 모르면은 생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예, 뭐 생일을 잘 차려 먹는 분은 뭐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못 차려 먹는 깜빡 있기도 하고요. 또 자기 생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끼고요. 아니 나는 어제 우연히 예. 모두, 나는 음력 원래 음력 생일을 썼은 거 딱 보니까 내일이 내 생일인 거야. 예. 뭐야? 그냥 지나갈 거야. 근데 막상 지나 내 왔는데도 먹을 게 없네요. 예. 뭐 이게 먹을 게? 나는 두 잔을 갖고 있네. 커피 특별하게 커피 한 잔. 차 한 잔. 새는 차만 한 잔 이렇게. 생일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뭐 이벤트성으로 하긴 하겠지만서도 아이고 오늘 그냥 나의 오늘 생일은 침묵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예. 입도 침묵하고. 내 생일이라는 그 의식도 침묵하고 네, 그러는 침묵의 생일. 진정한 생일은 우리의 본성을 발견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 근데 중요하게 생각은 들진 않았어. 예. 생일에 대해서 뭐 그닥 그동안에 뭐 생일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우리가 아 일식하자 근데 좀 자유식하다 할 때 찰밥은 안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사실 했는데 예. 그것조차도 내가 이제 또 다시 포기해야 되나 싶으니까 포기랄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고체 음식에서 액체 음식으로야 이제 전환한다랄까요? 그래 뭐 과일식이나 주스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식으로 이동하죠. 우리 또 다시 가기 전에 지금 오서 혹시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 네. 나는 나도 없네. 예. 없네. 없어. 사라져 버렸네 음식이. 예. 음식이라고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생각이 먼저 나타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거든.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이라는 이미지 생각이 떠오르고 짜장면을 중국집에 가서 한 그릇 먹는 거. 갑자기 한번 짜장면 먹고 싶더만은 영 이제는 사라져. 흥미를 잃었어. 흥미를. 흥미를 잃었어요. 난 프라나로 가도 예. 45kg는 유지할 거라. 예. 45kg에서 47kg 그 사이는 유지하고 싶어요. 그 정도 더 떨어지니까 조금 기력이 없어. 예. 저는 뭐 58kg 정도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58kg? 예. 지금 58kg예요? 약간 더 나가지요. 앞전에 빵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니까. 예. 봄비가 내려가지고 뭐 나물도 많이 그거 했던데. 그때는 나물이 많이 나오면 국도 끓여 먹고 그럴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제 뭐를 생각하면서 나물을 뜯어야 하지? 아, 저 녹즙으로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녹즙으로 하자고? 예. 그 즙을 짜자고? 예. 그 신선한 그 에너지 녹즙에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오늘이 21일이잖아. 예. 아, 이번 달까지만. 예. 이번 달까지만 김치랑 내 먹고 싶은 거 좀 먹자고. 그러면 2월 26일까지만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왜? 왜? 그 다음 달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야? 2월 27일부터는 호흡식 준비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일과 주스식으로.
아, 나 뭐 또 못 먹는 건 뭐 또 못 먹는 건가? 선생님 미리 다 먹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또 이렇게 손이 약간 떨려오네. 무슨 건담증 선생님 음식에 중독돼가지고. 아니 나는 다른 데 중독된 게 아니고 김치 뭐 이런 뭐 그 뭐 쑥국 같은 거 있잖아. 예. 그 다음에 무청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나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0.005% 정도. 예. 남아있지. 그게. 생각일 뿐이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지. 다음에는 그럼 우리 쑥이나 뭐 맥이가 더 많으니까. 예. 이제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 비닐로 갖고 오셔갖고. 예. 나물 뜯어 가시라 해야 되겠네. 공부 끝나고. 그럼 오늘 생일로 해서 밥도 못 먹었고. 예. 내한테 준 선물도 없는데. 예. 그럼 뭐 주고 싶은 선물이라도 뭐 그 말로서라도 선물을 좀 줘보세요. 내가 설득이 당할 수 있는 어떤 말이 필요하니까 나는 지금. 선생님 저는 공이라 가지고요 아무것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공입니다. 공이 뭐에 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존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놈의 진공이 지어놓고 나서는 맨날 공돌이를 이야기해서 나조차도 공에 빠지게 생겼네. 그냥 더 이야기하다가는 나는 뭐 오늘 뭐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미 다 털렸어. 나는 이미 다 털린 사람이다. 응? 스님의 진공으로 했지 않습니까? 진공과 접촉되면 모든 것이 공으로 변해버리거든요. 나는 묘유야. 나는 묘한 것을 갖고 있는 묘유야. 묘유를 뺏어갈 생각은 말고. 응? 그것만은 지킬 거야. 그렇습니까? 그 내가 말했지. 장마철에, 어? 예. 내 여기 나무 조그마한 땔나무를 해서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하는 그 정도는 난 지킬 거야. 예. 그것이 묘유의 도리라. 예. 세상의 이치.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치워. 예. Yeah.